한 1년 차 이제 고초농사 지으면서 진짜 힘들게 했는데 이제 연매출 500만 원이었나 그때? 좀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해야 되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홍성으로 온 이제 6년 차 이태호 우연혜입니다. 부부고요. 네. 이제 두 아이를 둔 이제 부모이기도 합니다. 아, 홍성에 오시기 전에 네. 어느 지역에 사셨고 뭐 하고 계셨었어요 원래? 여기 부산, 인천 남녀가 만나가지고 저는 이제 부산에서 대게 하고 있었고 직장 다니고 있었고 이제 제가 대게를 그만두면서 올라가서 이제 밤백수처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이 내려가자. 옛날부터 좀 로망이 있었거든요. 정말 로망만. 그 영화에서처럼. 예, 그렇게 좀 조용한 데서 이제 펜션 같은 데 있잖아요. 막 언덕에 예쁜 펜션. 막 그런 데서 꽃 심고 큰 강아지 키우면서 아,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 그렇게 좀 조용하게 한번 가서 살아볼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 그냥 살아볼까 이랬는데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시골로? 그러니까 살아볼까 딱 한 번 끝낸 게 아니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TV 보다가 또 나오면 와 저기 좋다. 그 주말엔 또 아 저기 어디 강화 어디 그 좋다던데. 다니다 보니까는 약간 좀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해야 되나? 귀농귀촌지로 그러면 홍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연고가 여기 있으셨어요? 아니 연고는 지금도 없고요. 귀농할 만한 곳이 경기, 강원, 충청 그리고 전남 아이고 그리고 경남 쪽이 있는데 사실 경상도 전라도 쪽은 제가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집앞 가까우면 좀 더 의존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배제를 했었고 강원도는 저희가 교육을 갖다 보니까 1년 한 5개월, 6개월 정도만 자유롭고 나머지는 갇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했었고 그리고 경기도권은 저희도 그때 당시 여주하고 몇 군데 봤거든요. 아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한 1000평 정도 계산을 했을 때 땅값 해도 한 3-4억 정도? 그러면 집 터도 하려면은 아우 저희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청권을 알아보자. 그러다가 홍성에 교육도 자주 받으러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는 네트워킹이 자연스럽게 홍성 쪽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아 그냥 가지마 여기 있자.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눌러 앉았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귀농귀촌에서 뭐 먹고 살지거든요. 두 분 소득 활동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처음에 저희가 귀농으로 왔잖아요. 농사 이제 고구마 농사 조금 하면은 1년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 한 1년 차 이제 고초농사 지으면서 진짜 힘들게 했는데 이제 연매출 500만 원이었나 그때? 그러니까 500만 원 이제 순수한 임금이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막 뭐 자재도 사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좀 약간 좀 멘탈이 약간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 원래 애초에 이 집은 거주를 하려고 고쳐가지고 그때 당시 이런 집에 해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를 갖다가 그냥 뭐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냥 막연하게 추측만 했었는데 그때 마을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마을 분들이 이렇게 뭐 사랑방처럼 만들라고 해서 이걸 시작하게 됐고 장사를 하려면은 일이 여기저기 도시하고 틀려요. 막 그냥 원클릭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아우 허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작은 농사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페 일도 같이 하게 됐고 이제 두 개가 병행이 됐어요. 그래도 작지만은 그래도 처음에는 농사 매출이 조금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여기가 뭐 도시처럼 뭐 엄청 벌고 그런 건 아닌데 둘이 생활할 정도는 나왔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3년차 4년차 접어들다 보니까는 N 잡노? 이제 도시에는 뭐 직장하고 뭐 알바하고 대리운전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어디 강사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런 보조 수입까지 포함해서 아 1년으로 따지면은 한 10가지 일을 하나? 그렇게 닥친 대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재배하고 계신 작물이랑 재배 네. 면적은 어떻게 돼요? 시설하우스는 100평 정도 되고요. 노지는 한 300평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0평? 예예. 그거는 이제 블루베리로. 블루베리로? 예예. 예.
그러면 블루베리 장군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럼 편해요. 게을러서 게을러서? 네. 편해요 블루베리가? 아니, 편하다기보다는 가게에서 쓰는 게 한 80, 90%거든요. 그러면은 이 농작물에 대해서 막 알갱이가 막 크고 이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게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이익이죠. 시골에 정착하시면서 텃세 경험 있으셔요 혹시? 그건 참 케이스에 따라 틀릴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약간 좀 어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소꿉장난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 좀 이제 놀림. 그러니까 이게 너를 비하하기 위한 놀림이 아니고 이제 친근한 놀림 많이 했었죠. 고추만 하고 있는데 야 이거 가락시장 1등 받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네. 정말 조금 텃밭 수준인데 네. 저희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딱 보시고. 네. 혹시 마을 발전기금 내셨어요? 저희도 냈어요. 얼마 정도? 저희는 30만원. 그걸 내라고 먼저 하셨어요? 아니요. 이건 저희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냥 어디 귀농을 한다고 해서 내가 땅을 보고 아 이 땅이 좋다 해갖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사 왔을 때 한참 여름이라서 뭐 차에 수박 한 열 통 정도를 싣고 다니면서 땅보다는 마을을 먼저 봤었죠. 그래서 수박도 들고서 이장님들 만나고 아 우리 홍생 알아보고 땅 보려고 한다가 뭐 편하게 이야기를 막 해주세요. 그럼 저희도 봤을 때 아 어느 마을 이장님은 좀 이렇게 우리도 잘 봐서 젊은 사람도 많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 땅을 보게 되었고 여기도 이장님한테 먼저 또 구매하기 전에 찾아갔었고 그 이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이야기 저희가 먼저 꺼냈어요. 아우 마을 발전 기금이라고 있던데 그거 뭐 이렇게 저희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장님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마을 총 인원이 몇 명이고 지금 회비라고 하죠. 마을 회 이렇게 거기 금액이 얼마 있고 그거 N분의 1 하면은 30만 원이니까는 너희도 30만 원 내면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저희도 그래서 아우 TV에서 본 대로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나 30만 원 같은 경우는 또 이장님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그거는 발전 기금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내고 그렇게 했죠. 귀농귀촌 할 때 땅과 집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이 땅이랑 집 구하는 터를 어떻게 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구하실 때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들려주세요. 시골 땅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싸 보이고 아무리 뭐 그래도 그 땅은 주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뭐 땅 사는데 그때 정부 이제 대출 정책 사업이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땅을 구매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 자비로 사느냐. 자비로 사게 되면 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농사 짓기에 조금 환경이 안 좋은 땅을 골라야 되고 대출 받으면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뭐 길목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딱 두 군데 땅을 골랐었어요. 한 개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집도 있고 아예 저희가 이런 집 구옥하고 이렇게 밭 있는 컨셉으로 아예 구했으니까 집사람은 그쪽으로 가자 그러고 저는 여기로 가자 그러고 장모님도 그렇고 여기 농업기술센터 분도 그렇고 전부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좋긴 좋은데 너무 비싸. 그냥 절로 가. 그 모든 반대를 뿌려 내가 얘기들. 느낌이 오셨어요? 아니요. 나중에 혹시 실패하고 도망가더라도 이 땅은 출구 전략. 이 땅은 팔릴 것 같다. 여기가 현재 농가 카페 홍담이거든요. 네. 홍담 뜻이 뭐예요? 영산홍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게 봄에 꽃을 피우면 이제 빨간색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농사를 모를 때 이제 그 영산홍 갖다가 막 거의 한 2, 300줄 사가지고 주변에 쫙 심어가지고 봄이 되면 이제 빨간색에 이제 붉은 홍자 써서 딱 했었는데 가만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영산홍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지명이 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경이 돼서 그냥 홍성을 담다 이렇게. 예. 이 건물이 60년 넘은 구옥이었다고 했어요. 한 7, 80년. 원래 리모델링 일을 하셨어요? 이거 직접 소개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저는 아예 시골에 농촌도 모르고 이렇게 망치질하고 이런 것도 전혀. 근데 어떻게 두 분 직접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업체 맡기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우리가 해보자 해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하다가
아,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업체에서 지금 견적이랑 실제 리모델링 비용 들으셨던 거랑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게 조금 차이는 있겠어요. 업체 견적 받았을 때 저희가 거주할 집이기 때문에 뭐 바닥부터 해서 더 많이 들어 끝에 한 2억 5천에서 4억까지 그건 이제 거주 공간 위주로 됐고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거주가 아니라 그냥 카페 공간으로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 4천만 원 정도? 아마 거주 공간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갔겠죠. 이제 단일부터 해서 다 했어야 되니까 그런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운전사도 부부끼리 배우는 거 아니라 하잖아요. 집 짓는 것도 부부가 서로 하면 엄청 힘든데 여기 인테리어 하실 때도 엄청 충돌 혹시 없으셨어요? 충돌 많죠. 어떤 충돌이 있으셨을까요? 여기는 이제 지시하고 여기는 이제 실행한 입장인데 이제 지시하는 사람은 이제 현실을 모르잖아요. 야 예쁘게 이렇게 꾸미면 되는데 실행한 사람이 또 전문가가 아니에요. 완전 초보고. 근데 집사람은 이제 청년 귀농 해가지고 어디 농사 배우라. 올해부터 금요일과 낮에는 갔고 주말에 같이 하거든요. 이제 하다가 일요일 저녁쯤 되면 이제 작업 지시를 작업 지시를 하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안 와요. 그럼 저 혼자 오거든요. 혼자 와갖고 뭐 하다 보면 사실 알다시피 이런 둘 셋이 있어야 이렇게 하는데 혼자 올라갔다 내려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한다. 하여튼 뭐 그래갖고 일주일 해놓으면 금요일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오가지고 이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지시를 했는데. 그럼 난 아니 그게 현실과 틀리다. 그래서 또 뜨더라고 하니까 토요일 또 뜯고 일요일 또 시작하다가 또 작업 지시하고 가고 그럼 또 일주일 혼자 하다가 또 토요일 오면 또 이렇게 야단 맞고 거의 그렇게 그렇게 지금 후회는 없으세요? 어쨌든 제가 30대에 왔는데 분명히 저는 아마 50대, 60대 분명히 언젠가는 왔을 거거든요. 그냥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꽃도 심어보고 싶은 거 다 심어보고 또 그만큼 많이 죽이기도 많이 죽이고 네, 엄청 죽이고 경험을 많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네 좋아요. 앞으로 귀농귀촌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두 분 앞으로 계획 있으면 간단히 얘기 좀 해주세요. 귀농귀촌에서 꿈꾸시는 분들의 이상이 있을 거고 현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역귀농이라고 하죠. 다시 돌아가는 분들 대부분은 그 이상과 현실에서 그 조율이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는 이걸 꿈꾸고 왔는데 여기 와서는 아니더라. 에이 돌아가자 이런 분들인데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현실적으로 살 때 내가 가져왔을 때 처음 그 마음가짐 그것만 계속 지키면 좋겠고 그리고 옛날 과거처럼 막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귀농해서 지금은 귀촌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단체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적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가 싫어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를 떠나면 뭐 그런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멀어지니까 괜찮겠지 살기 좋겠지 하는데 사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딜 가도 똑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렇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보면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일단 내가 좀 더 마음을 열고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도 좀 변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네네. 여러분 지금까지 귀농귀촌에서 먹고 살지 주제로 이렇게 홍성에서 예쁜 시골 카페를 운영하시는 부부 두 분을 만나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마음이 열려있으세요. 이게 너무 긍정적이다 보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빠르게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골살이 뭐 터세니 학이니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분들처럼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으로 하시다 보면 잘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사연들 전달해주는 달그닥TV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홍담카페 거든요. 예산시장 아시죠? 백종원 예산시장 거기서 엄청 가까워요. 여기 예산시장 오셨다가 홍당 카페도 꼭 들르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네.